TV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플렉의 제작 지원과 제품 지원으로 제작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 협찬건들 엄선해서 고르고 있으며 오늘 협찬건은 저희가 진행하고 싶었던 궁금했던 브랜드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천서! 협찬건도 깔고 까는 강심장의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플렉은 청바지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여기서 라츠라는 라인이 나왔다고 해요. 기본 테이퍼드 핏, 뭐 와이드 슬랙스가 나왔다고 해서 청바지 맛집이에요. 슬랙스도 잘 뽑았나 궁금해서 진행해봅니다. 착샷에서 사용되는 상위 제품들 또한 라츠 제품이니 이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츠 라인에서 저희가 궁금했던 슬랙스들을 모두 준비해봤으니까 어떤 슬랙스를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테이퍼드 핏 크롭 슬랙스예요. 이 제품 무탠더드 크롭 테이퍼드 슬랙스랑 비교했을 때 허리 사이즈 한 33이 라지 사이즈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현집자가 꽉 맞는 32인데 라지로 입으니까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허벅지가 무탠더드가 31.6이 나오는데 이 제품이 33으로 좀 더 허벅지가 널널하게 나왔습니다. 기장 또한 크롭이지만 제 기준 엄청난 그 자칫 잘못하면 반매로 갈 수 있는 그 모내기 핏의 크롭이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호였어요. 그래서 허벅지가 좀 탄탄한 분들은 요거 테이퍼드 핏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여유로운 통이어야 만약에라도 다리 라인이 안 이쁘시다면 고객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원단감 자체는 대체적으로 찰랑찰랑 안정적인 원단감이었어요. 제 기준 광택감이 거의 없고 매트한 편이라서 이 점 또한 호였습니다. 싼티가 안 나요, 싼티가.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 배송을 받았을 때 슬랙스가 좀 꾸깃꾸깃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팀 다림질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바지마다 엉덩이 포켓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롭 테이퍼드 슬랙스 엉덩이는 슬립 포켓에 버튼 처리가 돼 있어요. 직장인 느낌 갖춘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블랙 컬러와 그레이 컬러가 나오는데 뭐 블랙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그 블랙이고요. 그레이 컬러는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적당한 고급진 그레이 컬러라서 만약에라도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그레이 컬러 슬랙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기존에 나오고 있는 테이퍼드 핏 슬랙스가 허벅지가 좀 낑기고 기장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와이드 슬랙스예요. 하지만 제 기준 요 놈은 리얼 와이드 느낌이 아니라 세미 와이드 정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앞서 보신 제품과 동일한 원단감으로 찰랑찰랑하되 다리 라인이 너무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두께감이에요. 요 제품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테이퍼드 핏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허벅지 통으로 좀 더 쭉 이어지는 핏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 와이드라는 거죠. 부족해. 통이 부족해. 기장감 또한 저희 현집자 기준 롱하게 이쁘게 떨어지는 기장감이었습니다. 분명 세미 와이드 슬랙스를 곱창지지 않게 딱 수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리가 좀 길어 보이려면 살짝 곱창지게 입어주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의 엉덩이 포켓은 깔끔한 슬립 포켓만 딱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무드를 연출합니다. 그리고 컬러웨이가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블랙과 데저트 브라운이 있어요. 블랙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블랙이에요. 근데 데저트 브라운 색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베이지 색상에 촌스러운 노란기를 싹 빼고 회색기를 좀 더한 톤다운 된 베이지 컬러예요. 좀 더 묵직한 느낌을 주는 베이지 컬러 톤의 바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톤온톤 코디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바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지를 와이드 핏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제 기준 세미 와이드이기 때문에 적당한 와이드 팬츠를 찾고 있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플렉 라츠 라인에서 키미의 최애 픽 슬랙스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슬랙스는 뭔가 갇혀 입은 듯한 뭔가 포멀한 느낌만 낼 수 있다? 노노. 요런 캐주얼한 무드의 슬랙스도 하나쯤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왜 캐주얼한 무드가 나냐? 양 사이드에 카고 포켓 디테일이 있어요. 하지만 요게 툭 튀어나오는 엄청 힙한 느낌이 아니라 딱 달라붙어 있어서 이거 카고 포켓이 있다. 있네. 요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게다가 와이드한 느낌으로 빠져서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주고 바지 밑단에 조그만 슬릿이 있는데요. 요게 바지 핏을 해치지 않으면서 스니커즈를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슬랙스를 입는데 슬랙스 위에 뭔가 맨투맨을 탁 입기가 이거 괜찮은 조합인가? 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요런 제품은 맨투맨과 함께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요 제품은 엉덩이 포켓이 아웃 포켓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 루즈한 무드를 연출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요 슬랙스를 하나쯤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요런 캐주얼한 무드가 섞인 슬랙스를 하나쯤 갖고 계시면 포멀한 느낌도 내다가 캐주얼 맛도 내다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중에 미니멀룩에 갔다가 캐주얼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요런 슬랙스 하나쯤 진짜 강추하겠습니다. 게다가 허벅지 통이 3-4예요 여러분. 라지 사이즈 기준. 굉장히 널널하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허벅지 탄탄 남들도 소화 가능하십니다. 요게 바로 플렉 라츠에서 키미의 최애픽이에요. 스토커즈. 자, 마지막 슬랙스는 조금 더 멋을 좀 조미료처럼 넣은 슬랙스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제일 큰 특징은 앞에 원턱이 잡혀있고 밑단에 슬릿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원턱이 잡혀있기 때문에 좀 더 볼륨감이 살아있고 통도 널찍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좀 더 투박하게 스니커즈랑 매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핏적으로 원턱이 잡혀있을 때에는 골반이 엄청 넓으시거나 아니면 엉덩이, 힙업이 엄청 되신 분들은 핏이 안 이쁘 예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조금 여유롭게 입어줘야 되거든요. 제 기준 저희 현집자에게는 엄청 예쁘게 떨어지는 핏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골반이 좀 없으시고 엉덩이도 엄청난 힙업이 되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요거를 조금 와이드한 팬츠 기본템으로 입으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요 제품이 유일하게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 중 소재감이 달랐던 제품입니다. 터치감은 동일하게 부들부들 찰랑찰랑 거리지만 좀 더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두께도 아주 살짝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포켓은 깔끔하게 슬릿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골반이 좀 없고 힙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신발에 조금 포인트를 많이 주고 싶다, 근데 와이드한 감성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운동화뿐만 아니라 첼시나 더비에도 괜찮을 것 같은 슬랙스였어요. 스토커즈.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플렉에서 나온 라츠 라인 슬랙스들을 리뷰해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흠잡을 데는 없는 슬랙스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사이즈의 다양성이 조금 아쉬웠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사이즈가 여러 개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저희만 맛볼 순 없죠. 오늘은 플렉 라츠 측에서 이벤트를 조금 크게 열어주셨는데요. 무려 20분께 이벤트가 나갑니다. 대박!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